자기 본업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다음에 향해야 될 관심과 사랑이 어딜까를 봤을 때 지역살이 살아보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기회에 좀 인제 돼서 인제 사는 사람, 그다음 자연, 그다음 역사를 좀 더 알고 싶다. 그런 호기심 때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. 방태산 휴양림이 있고 또 백담사가 있고 또 우리 내강 체험마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많은 그런 인재입니다.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또 농촌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블루베리를 또 처음 따보는 분들은 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따는 것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고 또 맛있는 걸 골라 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인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깨어지는 거예요. 인재라는 곳곳에 생태가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 숨쉬고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져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배우시고 같이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기관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. 여기서 이제 사회 경제 인프라가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시설도 저희가 생각하는 시골이랑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고요. 여기서 그럼 요리를 한번 가르치거나 요리 개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인제 와서 제일 눈에 띈 게 사실은 문화예술이었어요. 문화예술로 해서 다양한 강좌를 서울 못지않게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거, 네, 거기에서 약간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. 마을에서 생산한 감자, 수확한 감자로 감자전 만들기를 했어요. 네, 너무 좋아하시고 맛있다고 아주 진짜 직접 만들어서 드셔서 그런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시골도 요즘엔 조금 이제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제 지역은 아직도 농촌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죠. 도시민들이 생각한 고향, 그런 전형적인 고향 모습 아닐까 싶어요. 이 자연과 이 산소의 공급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정성과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굉장히 감동받는 하루하루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지방을 많이 다녀봤는데요. 이렇게까지 산이 많고 물이 깊은 곳은 드물더라고요. 자연 경관이 정말 빼어난 곳인 것 같아요. 이제 왔구나 느낄 수 있어요. 살아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.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왔구나. 듣고 보니 살펴보니 이제 괜찮은 곳이다. 그래서 저는 좀 고려하고 싶은 지역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제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가진 멋진 곳입니다. 꼭 한번 살러오세요. 인제는 보약이다. 인제는 나의 보물이다. 인제는 하늘이다. 인제는 살아있는 생명이다. 인제에서 사랑이!